잘못해서 목 디스크 걸리면 큰일 나세요. 저 자리끼리 여길 고맙네. 안녕히 주무세요. 이재령 씨, 아무튼 축하해. 감사합니다. 내가 언젠가 이소룡 씨한테 충고한 말 기억할지 모르겠네. 경영은 결국 숫자로 마른다고. 부디 이소룡 씨 이번 기획이 돈이 되길 바래. 우리 회사 돈을 잡아먹는 짐덩이가 아니라. 충고 감사합니다만 전 이번 기획 돈 그 이상의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색한데요. 어색하긴 뭘 어색해. 빨리 적응해, 이 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리 장순남 씨도 예전 관계로 이 팀장 대하면 곤란하고. 예. 필요한 인원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잘해보라고. 이 팀장님, 이쪽입니다. 특별기획 팀장 이소룡. 아, 참. 정대리님,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해보자고. 여, 팀장님, 모든 믿고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다. 여기 필요 없고 나한테 맡겨주세요. 맞다. 그래, 손톱, 발톱도 된다고 했지. 어르신, 발톱이 많이 자랐어요. 제가 깎아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그건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네일샵에 가서 해도 되고. 아니에요, 제가 한 김에 할게요. 아이고, 고마워, 얘. 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은 저한테 어머님 같은 분이시라고요. 근데 어르신, 요즘에 그 친구분은 뜸하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뭐 바쁜 일인지 톡 연락이 없네. 근데 그 친구분은 손자가 하나래요? 그건 왜? 비서실에 이소룡 군이 그 친구분 손자라고 하길래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어요? 그러게. 내 친구 손자라서 그런가? 이상하게 이소룡 군이 난 같지가 않아. 어, 여기 쓰레기통 있는데? 어, 아니에요. 제가 밖에 나가서 볼게요. 참 사람. 쉬세요. 어, 고맙네. 어르신 발톱은 구했는데 그 소룡인지 성룡인지 머리카락은 어떻게 구해? 그래, 검사를 해보는데. 누구예요? 비서실 이소룡 씨 왔네요. 그래요? 섭빈 엄마가 왜 그렇게 반가워해요? 내가 언제요? 그리고 섭빈 엄마가 뭐예요? 우리 섭빈 좀 있으면 애기 아빠 되는데. 그럼 뭐라고 해요? 뭐 아를 제 사모님이라고 부르던가. 그럼 그냥 수빈 엄마라고 할게요.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어머, 어쩐 일이에요? 회장님께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요. 이리 오세요. 그래, 좀 이렇게 딱딱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외국 대사관 연회나 VIP를 대상으로 한 출장 서비스도 할 예정이라고. 예. 그 참 괜찮은 생각이야. 그 외국 대사관들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음식이 외국으로 소개되고 또 자연히 우리 회사 브랜드가 자연적으로 전 세계에 홍보가 될 거 아닌가. 아주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야. 아, 그럼 무엇보다도 외국인 입맛에 맞는 요리를 개발할 요리사 영입이 우선 아닌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회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그게 뭔가? 이번 기획안에 아이디어도 주시고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꼭 모셔서 같이 일하고 싶은데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러나? 봉선아 씨입니다. 뭐?